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 첫 번째 책으로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다가 김희경의 책 먹는 법으로 정했습니다. 책 쓰고 번역하고 편집일을 하고 논술교사와 독서 모임 강사 등 텍스트와 관련한 일을 오래도록 섭렵한 독서가의 이 책에는 모두 11가지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. 읽기 시작하는 법, 질문하면서 읽는 법, 있는 그대로 읽는 법, 다독하는 법과 정독하는 법, 여럿이 함께 읽는 법, 어려운 책 읽는 법, 쓰면서 읽는 법, 소리내어 읽는 법, 아이와 함께 책 읽는 법, 문학 읽는 법, 고전 읽는 법이 그것입니다. 어떤 책을 읽을까요? 하는 질문에 저자는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그런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다. 뭔가 끌리는 책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이 독서의 출발이라는 것인데요. 그 대신 한 해에 100권을 읽겠다며 권수를 정해서 읽는 것에는 그리 찬성하지 않습니다.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듯이 독서를 수량으로 계산하고 그걸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는 건 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데요. 책을 읽는 순간에 집중하고 즐기면서 한 권씩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독서가 재미있어지고 배움이 쌓이는데 1년에 100권, 200권씩 목표를 세워놓으면 만나는 과정보다 만났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읽었다는 사실로 자랑을 삼기 쉽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. 정말 중요한 건 독서 목록을 늘리는 것보다 시야를 넓히고 마음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라는 저자의 이 책은 처음 책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사람은 물론이요. 어느 정도 책을 읽어왔다는 독서가들도 다시 한번 자신의 책 읽는 자세를 살펴보게 해줍니다. 사이사이에 좋은 책들도 인용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. 2017년 올 한 해 좋은 책으로 마음에도 따뜻한 밥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골라본 오늘의 책 김희경의 책 먹는 법입니다.